적중하는 공시법. 가급적이면 책을 안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이 부동산 종합공부 관련 문제죠. 봐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에서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맞는 거죠? 아까 등록사항 다섯 가지 중에서 토지이용 및 계획에 관한, 규제에 관한 사항 나오잖아요. 2번은 이걸 여러분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마 지금 이거 틀리신 분들이 좀 될 텐데,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을 한다, 이게 틀렸죠. 불일치 등록사항이 있으면 소관청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련기관장에게 통지를 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X,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죠. 신규 등록 대신에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거 써줘도 다 동일하다. 다음에 4번, 여러분 우리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적법에서 산지관리법이 나오는 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등록 전환. 이게 등록 전환이니까 임야도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야도 땅을 옮겨가니까 산지관리법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다, 이거 이랬을 때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자, 이거 오차가 등록전환인데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라 그랬어요. 이내, 이내일 때는 어떤 면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될 면적. 근데 여기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X지. X. 임야대장의 면적은 될 면적이 아니라 종전 면적이잖아요. 다음에 6번, 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때 그때 60일 내로 분할 신청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6번은 어떤 경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과수원 여기 집 짓려고 형질 변경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때는 60일 내로 신청해라, 맞습니다. 7번에서 여러분 제일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60일 내로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다음에 합병에서 지적 측량하지 않고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경계로 결정합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에 9번, 자, 이게 원래 형질 지목 변경은요, 지목 변경은 형질 변경 공사가 중공된 때 한다, 중공된 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공사 중공 전, 중공 전이 나왔잖아요. 전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공사 중공 전에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자, 이거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 그 얘기죠 지금. 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조금 여기서 바다가 된 땅을 말소한다라는 말을 써줬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게 등록 말소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바다가 된 경우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앞에다 써요. 여기다 바다가 된 토지의, 이렇게 바다가 된 토지의 지적공부라는 말 아예 지워버리고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정확한 말이 되죠. 이게 10번이 원래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표현대로 하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저것만 똑 잘라가지고 말을 하니까 약간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다음에 11번 틀렸죠. 이것은, 자, 다시 토지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회복 등록할 때는 얼마 내로 하는 거예요? 신청 의무가 없다. 그래서 10번 X, 11번 X 이렇게. 자, 12번. 이거 12번, 자, 아까 그림 그렸어요? 12번? 12번이 어떤 그림으로 나와요? 풍뎅이 하나의 지번부여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이렇게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축척 변경할 수 있다, 맞는 거죠? 풍뎅이. 그래서 여러분 축척 변경은 한두 필지가 아니라 한 지역을 하는 겁니다. 한 지역. 그래서 일정한 지역 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13번. 자,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받아라 라고 했습니까? 3분의 2 이상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회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받습니다 라는 말 맞는 거죠. 여기다가 반지축 하고 쓰고 자꾸 나올 때마다 쓰면서 암기하세요.
시도자 성인 그러면 반지축 이렇게 나와야 돼. 다음 14번. 14번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14번 이거 왜 X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O, 14번은 X야.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게 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는 현재 30일 내로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표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X. 다음에 15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뭘 외워야 된다고요? 공통 1520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장은 공이에요, 통이에요? 통. 통이니까 수령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 아니라 며칠인가요? 20일 X. 다음에 16번 이의신청하려고 그래. 이의신청. 1개월 내로 누구한테 하라라고요? 1개월 내로 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지? 맞습니다. 다음에 17번. 청산금은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얼마 내로 납부 지금 내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6개월 내로 내야 된다. X. 다음에 18번. 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17번 X, 18번 O인데 여러분 17번 봐봐요. 18번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인가요? 18번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 줄쳐놨잖아요. 여기라고 여기. 확정 공고를 언제 하느냐죠. 언제. 돈 주고받는 게다 끝났을 때.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이때. 다음에 이거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19번은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쳐줘야 된다고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다가 쳐주고 확정 공고된 축척 변경 지번별 주소에 따라 등록합니다. 이렇게. 책좀 펴봐요. 아까 109페이지. 아까 거기서 그말 했어야 되는데, 109페이지가 3번 있죠? 아까 3번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 토지대장 동그라미 쳤죠? 아까 거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정답이 3번, 4번이었잖아요. 그럼 그 토지대장 그 자리를 만약에 지적도로 바꿨다고 쳐봐, 지적도. 토지대장을 지적도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 문제에서. 그럼 답이 몇 번이 돼요?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야. 축척 변경 확정 측량 결과도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우리 앞에서 내용 설명했잖아요. 토지대장을 정리할 때의 기준은 확정 공고된 지번별 조서고 지적도를 정리할 때 기준은 확정 측량 결과도라고. 측량 결과도라는 게 지금 측량했던 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선,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걸 지적도에다 그려야지.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오래 또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만약에 근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토지대장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뭘로 바꿔가지고 지적도로 바꿔가지고 문제는 낼 수는 있겠지. 그래서 같이 알고 있어야 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 토지대장이다 그랬으니까 확정 공고된 지번별 조서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지적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확정 측량 결과도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알겠죠? 그래서 같이 낼 만하니까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 그래서 19번은 맞는 거고 20번.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가 아니죠. 그죠?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됩니다. 까지. 원래 여기까지. 21번, 22번은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문제 딱 풀었을 때, 오, 얘가 빡빡하지? 이런 느낌 들었어요?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아까 그말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늘 20번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eah. 적중하는 공식법.